안녕하세요. 포카의 대낮게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크 골프 영구 밑복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대한 파크 골프 협회의 영구 밑복장 규정에 준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클럽의 규정입니다. 클럽은 총 길이가 86cm 이어야 합니다. 무게는 600g 이하여야 하고, 재질은 헤드는 목재로, 샤프트는 카본 혹은 유리섬유입니다. 다음은 공의 규정입니다. 공은 직경이 6cm 이어야 하고, 중량은 80에서 95g 이어야 합니다. 재질은 플라스틱입니다. 다음은 티의 규정입니다. 티 높이는 2.3cm이고 재질은 고무입니다. 용도는 티인 그라운드에서 티샷이 사용합니다. 티샷 위의 2타부터는 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공 마크입니다. 공 마크는 샷을 할 때 동반자의 공이 방해가 되면 요청에 따라 공의 핸 위치를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공 마크는 동전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볼 포켓입니다. 볼 포켓은 일명 파우치라고도 하고 두 개의 예비공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용구입니다. 다음은 모자입니다. 모자는 개인 안전과 햇빛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단, 얼굴 전체를 가리는 햇빛 가리개는 제한됩니다. 다음은 신발입니다. 신발은 밑이 넓고 밑창이 고무로 된 운동화 또는 골프화를 착용합니다. 단 등산화는 잔디 보호 목적으로 착용이 금지됩니다. 다음은 장갑입니다. 장갑은 스윙 시 그립의 미끄럼 방지를 목적으로 착용합니다. 장갑은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본인의 선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동복입니다. 운동복은 기존 골프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하의는 반바지를 제외한 복장을 착용해야 됩니다. 단 여성은 반바지를 착용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크 골프 용구 및 복장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